이 남자하고 올해 이별수가 있어, 언니. 결혼할 거야? 그러려고 하는데. 응. 이 남자한테 확신이 있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응. 이 사람이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사람하고 언니하고 결혼해서 100년으로 못해. 그리고 언니 자체에 남자복이 없어. 지금은 이 사람이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성이, 그렇게 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 이 사람이. 자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본 마누라가 키워요? 하나야? 네, 그렇대요. 아, 이 사람하고 언니하고 가정 살림하면 언니가 마음 아플 일이 생기겠는데. 100년으로 못해, 언니. 그럼 남자복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도 별반 없네요. 남자복이 없어서 또 이유가 되지만, 이 사람하고 100년 해로 하는 인연이 아닌 것도 이유가 되고, 언니 결혼 후는 42살, 1살, 41살부터 3살까지 있어. 내년부터, 아, 내후년부터 근데. 그때 결혼하면 잘살수 있나요? 못 살겠네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지는 않아, 언니. 언니가 혼자 살진 않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어? 이 남자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만 봐요. 어? 이 사람하고 올해 이별수가 있고, 어? 다가오는 2023년에 언니네 두 사람이 이별수가 있고, 6월달 기준으로 좀 이별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별을 안 하겠지만 훗날에 조금 부부 간의 갈등, 다툼, 이별, 뭐 이혼 이런 수가 있고 그럼 언니가 손해보는 장사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손해를 보는 장사야. 그리고 이 사람 자존심 강하고 고집도 좀 있고, 물론 남자가 고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맞지만, 잘, 지금은 언니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저희 한 4년? 응? 나는 결혼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결혼을 하려면 내년에 할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내년에 할 생각, 처음에, 만나고 나서, 저는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한번 대차게 까이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연애만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지금 굳이 결혼 생각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냥, 만나면 이 사람 그냥 계속 이렇게 만나지, 만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이 혼자 김치국물 아, 연애 초반에는 그랬다가 한번 제가 결혼 문제로 대차게 까이고 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은 결혼 생각이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언니 팔자에는 남자 덕이 적고 남자의 덕이 없고 이 사람도 글쎄, 아무튼 내년에 이별 수 있어, 언니. 그게 무조건인 거예요? 아니면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건 뭐야? 그거는 이겨, 그러니까 이겨내고 다시 만나고. 뭘 이겨내고 다시 만나! 상관 없는 거예요? 결혼은 아니. 애당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짝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시간 낭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시간 낭비 하시는 거나. 이 사람 때문에 본인도 결혼의 때가 늦어지고, 어? 이 사람 때문에 본인도 물론 본인 팔자에 남자복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남자복을 없다고 포기를 하고 인생을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 사람이 안 좋을 때는 그 안 좋지만 안 좋은 속에서도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 나는 남자복 없으니까 그냥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 안 하고 평생 만나면 되겠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만나지겠어? 어?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고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 사람하고 본인하고 무슨 인연법이 돼서 이런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봐야 되고 둘 다 삼재가 들이치고 내년에는 충돌, 다툼, 어? 이별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또 까일 수도 있어 언니. 아, 네. 언니는 이 남자를 못 가. 본인이 제가, 어? 그렇게 매몰차고 냉정하지가 못해. 그럼 마음이 있어 언니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리를 하려면 정리를 해요. 네, 성격이 어? 이 사람은 좀 냉정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고 계산적인 부분도 조금 있어 보이고 어? 이 사람 정리를 하려면 정리를 해. 근데 본인이 정리를 못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인연이 따로 있어요. 아. 이 사람도 자기 인연이 따로 있고 본인도 본인 인연이 따로 있으시대요. 그럼 뭐 갈 길 가야죠 서로. 지금 굳이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때가 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애쓰지 마 그냥. 저 요새 회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여기 계속 있어야 될, 왜냐면 지금 인원은 전부 다 내보내고 최소 인원만 남겨놨는데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 될지 그냥 여기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옮겨야 돼 언니. 저요? 작년부터 이동수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이 회사의 어떤 어려움이 극복돼 보이지 않고 조금 어수선하고 많이 어수선해요. 조금이 아니라. 그래서 자리 이동하셔야 될 거예요. 늦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동운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살면서 뭐가 다 편치가 않다. 어? 일은 일대로 편치가 않고 금전은 금전대로 편치가 않고 남자관계 남자관계대로 편치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양에 차고 흡족하는 적이 별로 없고 늘 근심이 따르고 걱정이 따르고 혼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팔자에. 어? 그럼 본인이 독해져야 되는데 언니가 열심히는 살거든요. 어? 열심히만 살아요. 열심히는 사는, 성실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융통성이 별로 없고, 알면서도 잘 움직이지를 않는데, 본인이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지, 또 혹은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안 움직인대. 생각하고 있다가, 어?
결국은 그 일이 내 눈앞에 탁 쳐야 그때서야 나중에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 본인 자궁이 안 좋대. 저요? 응? 본인 자궁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복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 사주가 아니라 남자의 사주라서 외롭고 좀 고독해요. 누구 비빌 언덕이 크게 없고 주변에 인덕이 많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남한테 의지하는 사주가 못 돼요. 곁에 사람을 많이 두는 사주가 아니야. 교육이나 이런 공무원 같은 직업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지? 네. 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희 그 대출 일이에요. 대출? 네. 그 대출, 영업 이런 성향도 사실은 언니한테 잘 맞는 직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 언니가 남을 구워 삶고 막 말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남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교육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막 활동적이고 사람 상대를 광범위하게 하고 막 대출 업무를 막 언니가 그런 사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혼돈도 가다가 한 번씩 있을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걱정 없이 사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언니 자체의 성격이 그렇게 화통하지 못한 것도 있어. 어? 막 조금 우유부단하다고 봐야 돼요. 어? 알면서도 본인이 그냥 놀러 앉고 망설이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거죠. 고민은 많은데 쉽게 어떤 결정이 탁 내려지지 않는 거지 본인이. 어? 네. 시집 늦게 가야지 일찍 가지 말라는 얘기 못 들었어? 자주 들었어요. 자주 듣죠. 어? 그리고 남자복 없다는 얘기도 나한테만 듣지는 않을 거야. 언니가 점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 이 글쎄 나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자기 살고 뭐 자기가 먼저인. 그지. 네. 어? 자기 위주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자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없어. 응? 좀 생각을 비워. 그리고 결정을 내릴 것들은 좀 빨리빨리 움직여. 그리고 지금 언니 운이 답답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니 운이 답답해서 앞뒤가 다 깍깍 막혔어. 말하자면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본인이 그래요. 근데 지금 동쪽도 생각해보면 편치 않고 남으로 가자니 또 그렇고 서로 가자니 또 이렇고 북으로 가 이게 별로 재밌는 일이 없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내가 방향을 잃고 기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구름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그런 기분이야. 근데 언니는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더 잘 사는 사주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힘든 일이지. 어떻게 세상 혼자 살아가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올해까지 내년 올해까지 2023년 언니 삼재가 좀 나가야겠어. 저는 좀 언제쯤 되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편히 살지 못하는 게 본인 성향인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냥 그래서 그게 언니가 상황...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이 성격을 바꾸면 어? 그 근데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고집이거든. 내가 알면서도 아까 내가 말하잖아. 알면서도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말로 회사가 있잖아.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어려워. 그럼 내가 여기서 빨리 판단을 내려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잖아요. 언니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붙어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아 어렵긴 어려운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 회사가 망해갖고 부도가 날 때까지 붙어있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본인이 더 답답하게 사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 남자하고 나하고 인연법이 아니래. 그러면 헤어져야지. 보통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나는 그냥 팔자가 원래 그러니까. 그거 올바른 해답이 아니잖아. 세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상상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기댈 데가 없어. 부모 덕도 별로 없어. 본인이 본인 팔뚝 흔들고 사셔야 되는 사주인데, 금전도 언니가 자꾸 벌어서 모여지지가 않고 자꾸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풍파가 나고 언니 사치도 안 하거든? 근데 돈도 자꾸 세고 모여지지가 않고 일은 한거 같은데 남은 거는 없고 뒤돌아보면 나이만 훌쩍 40이 돼서 너무 허무하고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희망이 별로 없어, 희망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게 생겼어. 좀 여자가 꾸미고, 언니. 그, 밝게 살아. 그렇게 검은 칙칙한 옷 입지 마, 언니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 경기에 세상에 밝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언니 얼굴에 있잖아. 근심, 걱정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는 그렇다 치고, 직장은 조금 알아보셔서 움직이시고, 금전은 본인이 지금처럼 해갖고는 백날 가도 돈을 못 모으니까, 부동산을, 지금 경기가 너무 부동산 경기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랬으니까, 본인 같은 사주는 돈이 새는 사주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땅에다 묻고 집에다 묻어있대요. 그러려면, 본인이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땅을 사놓고, 이왕지산 네 팔자에 돈이 샌다 그러면 차라리 그 대출을 갚는 데다 돈을 세게 하면, 갖고 나면 내게 되잖아, 문서가. 언니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죽어라고 안 쓰고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디 돈 나갈 일이 생겨갖고 훅 돈이 나가고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못 모았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언니. 그리고 밑에 이 집에 빌었던 공줄이 내려서는데 그 공줄이 지금 또 끊어졌어요. 누가 많이 빌었나 봐, 언니네 집에. 근데 그 공줄이 이렇게 빌었던 집에 공줄이 끊어지면 그 아랫대에 영향이 조금 생겨요. 바람이 불어요. 본인은 말했잖아. 의지할 데가 없는 사주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주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없는 건 채우고 있는 건또 늙혀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마음도 바닥이고 기분도 바닥이고 전부 바닥이면 어떻게 의욕을 갖고 살겠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니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는 데에 있어서 조금 에너지가 너무 없어. 결혼도 내가 잘 살려고 생각 해야 되는 거고 행복을 위해서 쫓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정리정돈이 안 돼. 사실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뭐 가족도 그렇고 비비란 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내 가족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뭐이 사람하고 당연히 뭐 행복하고 그런 것도 따라오겠지만 근본적인 건 그거였어요. 그냥 내 편, 내 사람 하나 두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안 되니까. 잘안 되면 이 사람을 까고 딴 놈을 만나. 그러게요. 그래야겠어요. 이 사람하고 안 된다고 내 인생이 그런 건 아닌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언니가 너무 살아온 게 지금까지 좋은 일이 별로 없고, 내가 흡족한 일이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많다 보니까 이 기질에 익숙해져서 아, 나는 평생이 이런가 보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무뎌졌어요, 그런 거에. 그래서 본인이 이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언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울하게 살 거야?
뭘 바꾸긴 해야 되는데. 좀 살면서 한 해 한 해 뭐가 발전이 있어야지. 그쵸. 그리고 솔직히 덮어놓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언니가 아까 말했던 대로 욕심도 별로 없고 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욕심이 없어졌겠죠. 네. 내가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야무지지가 못해. 그냥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열심히 사는 거밖에 아니야. 영양가 없이 쓸데없이 열심히만 사는 거죠. 그 열심히 사는 거는 맞는데 어? 열심히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 뜨면 할 일 하고 무슨 생각이 없어 언니. 그냥 내 주어진 일을 그냥 소처럼 할 뿐이야 그냥 지금. 네, 요즘 그런 느낌이 정말 태어난 김에 사는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이다. 이게 또 뭐가 그러니까 물론 제 성격 때문인데 이게 뭔가 좀 좋아질 것 좋아질 만한 게 보이고 하면 좋아질 만한 행동을 해야 좋아져. 어떻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냐? 어? 본인이 좋아지려고 아 지금 다 쓰러져가는 회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 회사는 가망이 없는 거야. 없어 언니. 진작에 가망이 없었어. 본인만 못 깨달고 있어 지금. 아 회사를 다시 찾아야 돼. 좀 의욕을 갖고 살아 언니. 즉 신도 어? 조상도 신도 귀신도 살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도와줘? 운도 내가 움직여야 따르는 거지 가만히 머무르고 있으면 운이 아무리 돌아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 조금 바꾸는 변화가 필요해. 직장도 움직이고 알아보시고 뭐 오늘 당장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직장도 조금 알아보시고 이 남자도 당장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해. 아셨죠? 정신 차려야겠네. 맥놓고 사는 사람이야 지금. 언니 아직 마흔도 안 됐어. 네. 네. 아 뭔가 여기 손에 그 이렇게 있는 걸 탁 건드신 딱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아는데 그냥 넋놓고 있던 아, 나 그렇게 살았지를 탁 건드렸을 것 같아. 아, 진짜 되게 의욕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갖고 언니 지금 마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살면 언니 지금 누가 언니를 이 마인드를 갖고 어? 마흔도 안 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한참 즐거워야 할 때인데 어? 결혼을 안 해도 즐기고 살던지 어? 결혼을 하면 행복을 하든지 뭐 뭐든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기운 내세요. 선생님 그 이 사람이 직장을 지방으로 발령해 날 것 같다는데 가는 게 좋을까요? 갈 것 같아. 아. 가는 게 좋을까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네 둘이 자연스러운 이별이 될 수 있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언니한테 나쁘다고 해서 내가 이별수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어? 서로가 인연법이 아니면 어느 완전. 때든 갈라서게 돼 있고 어? 나는 각자의 인연법이 따로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했잖아. 언니는 남편감을 그렇게 막 백마탕 왕자는 못 만나. 응? 그러니까 본인이 꿈도 안 꿔. 그냥 근면 성실하고 어? 그런 사람 만나야 언니가 그냥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지. 그렇거든? 응? 네. 감사합니다. 네.